내 고프로는 오늘을 위해서 미국에서 건너왔나 보다. 싱가포르 정보야. 아,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왔나 보다.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주열입니다. 김미입니다.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지리산이 한눈에 보이는 마랭산에 왔습니다. 라방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발해봉을 가려고 왔는데 발해봉이 통제입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도 통제긴 했어요. 발해봉 도착하면은 통제가 풀릴 줄 알고 일단 가보자 하고 왔는데 통제가 오늘은 안 풀릴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발해봉 대신에 플랜 B로 마랭산에 왔습니다. 남원 시민분들께 지리산 말고 어디를 가야 되냐고 산을 추천해 달라고 하며 마랭산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마랭산이 해발은 900m 정도인데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서 풍경이 되게 좋다고 하고요. 저희는 오늘 마랭산 산행 코스를 용평제에서 올라가는 등산 코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미 산행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짧게 갔다 올 수 있는 코스로 다녀올 거예요. 용평제 큰 저수지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이렇게 눈 많은 겨울 외에는 너저골까지 차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여기 차 두 대 정도 될 만한 자리가 있고 여기가 너저골. 여기에서 1km만 더 가면 저기 꼭대기라 완전 개꿀. 하지만 눈 오면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가 아니라서 저희는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젠까지 하고. 와, 저기 산호초 밭이 보이네요. 이제까지 얼마나 편하게 올라왔는지. 아, 저게 진짜 임도길이구나. 실감이 납니다. 여기는 진짜 등산로네요. 요 앞에 갈림길이 있어요. 여기서 작은 천왕봉과 천왕봉으로 갈라집니다. 저희는 작은 천왕봉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천왕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젠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제이슨님이 아이젠을 흘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 아이젠 빠진 게 처음이야. 여기 굉장히 가파릅니다. 와, 진짜 가파르네? 장난 아니네? 김미 거의 뭐 기어가는 수준. 발해봉 못 가게 돼서 마랭산을 갑자기 온 거라 그렇게 산행길을 많이 찾아보고 오진 않았는데 요렇게 가파를 줄이야. 생각보다 가팔라서 조금 당황. 경사 느껴지시나요? 고프로가 좀 생생하게 당기고 있나요? 여기 진짜 경사가 가파르고 눈까지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한 발 한 발이 내딛기가 힘듭니다. 겨울은 스틱 필수입니다. 저 가방에 스틱 있는데 촬영 때문에 좀 불편하니까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극경사로 올라와 보니 이제 상고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로 와, 산호초 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어서 올라가고 싶다. 지금 저쪽에도 엄청나요. 와, 진짜 예뻐. 와, 어쩜 이래. 우와, 눈사람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어. 와, 진짜 얘는 와, 손같다. 와, 이제 엄청 가파른 길은 끝나고 능선길을 걷는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신나지. 지금 앞에 우와우와 하고 난리 났습니다. 사진에 진심이신 분. 김미는 SNS를 안 해서 사진을 찍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쁠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와, 참
참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는 풍경입니다. 그 산이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뿌기도 너무 예쁜데 날씨도 하나도 안 추워서 산 타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진짜 맞아요. 앞뒤로 한 몇분 미터 안에 오늘 3명 받고 아무도 없어요. 이 멋진 풍경을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와, 그래도 좀 가파르긴 하네. 아직 가파른데 여기 하늘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하얀 산골에 코발트 블루 하늘. 와,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이 가파르 경사를 올라오니 풍경 보세요. 주변에 걸리는 산이 없어서 너무 멋지네요 풍경이. 여기가 저 천왕봉이라고 지금 앞에서 저를 찍는 여기에 마루석 같은 건 없고 작은 천왕봉이라고 이정표에 적혀 있어요. 천왕봉은 400m. 겨울 왕국 속으로 또 고고. 저기 있는 봉우리가 천왕봉이겠죠. 천왕봉도 살짝 오르막이긴 하네요. 오, 눈이 꽤 들어간다. 거의 무릎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시즌 첫 눈꽃 산행인데 아직 꼭대기 안 가도 벌써 대성공입니다. 그래, 올 겨울 상부대 봤네. 진짜 와, 너무 예뻐. 사방 팔방 너무 예뻐. 와, 여기 진짜 좋아, 너무 좋아. 여기 3시간이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산이라고 하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와, 여기 진짜 미쳤다. 와, 환상적이네요. 하지만 길에 눈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눈이 정말 너무 많이 처음에 길을 해주신 분 리스펙합니다. 좀 밑에서 찍어야지 이쁜 하늘이 보이지. 그래, 그런 식으로. 그래. 와. 연기.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와. 좋아, 좋아. 계속해서 더 감탄하는 척. 우와! 지금 뒤쪽으로도 상고대 엄청난데 이 위로도 진짜 너무 너무 실한 하얀 산호초 산호초들. 와, 발해봉이 폭설로 통제됐다 하면 만행산 오세요 여러분. 진짜 만행산, 이게 무슨 만행입니까? 만 가지의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외에 진짜 할 말이 없어. 언제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겨? 아, 더 왔나 보다. 사실 지금 제 뒤로 풍경이 진짜 멋지거든요.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꼭대기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지리산 주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와, 반야봉, 천왕봉, 그 앞에 서봉능선도 보이고 백두대간이 쭉 이어집니다. 여기로 저희 백두대간 백운산과 영치산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옆으로 장안산, 그 옆으로 저기 덕유산 같아요. 저 덕유산 옆으로 보이는 시설물 있는 산이 아마 장수 팔공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요 라인이 금나무남 정맥이겠네요. 저희는 이제 상사바위 쪽으로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장난 없어요. 엄청 예뻐요. 상사바위 가는 길까지 너무 행복을 느꼈습니다. 정말 만 가지의 행복이 있는 산입니다. 와, 와 여기 무슨 분화구 같아. 와. 여기 상사바위 가는 길에 발자국이 없습니다. 세 발자국은 내가 낸 거야. 이 세 발자국은 제이슨님이 냈습니다. 얼마나 빠지는지. 나 간데 한 발자국. 우와. 와, 이 정도로 빠지네. 이러면 못 가죠. 이 멤버로는 못 갑니다. 한 40명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이 네 명으로는 못 갑니다. 못 간다고 하니까 김미가 되게 좋아해. 나는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일로 가길래 아 얘가 정말 상사바위 가기 싫구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길인 줄 몰랐다. 근데 그럴 법해. 맞아. 길이 없어요. 아 오늘 이렇게 예쁜 날 상사바위까지 갔어야 되는데 불상사, 못 가서 불상사. 너무 아쉽다. 불상사이잖아. 불상사. 뭐라고? 상사바위까지 가면은 그것은 불상사래요. 김미 들었어? 상사바위를 가면 그것은 불상사래. 야 듣지 마. 와 여기 또 내려가는 거 경사 장난 아니다. 여기는 아이젠 껴도. 아이젠 소용이 없어. 이상하세요. 예쁘다. 김미가 쭉 썰매 탔습니다. 5단으로 눈 다 들어가. 그냥 썰매 타고 내려가 버려. 줄 잡고는 할만한데 스틱 쓰느라고. 제가 맨손이거든요. 장갑 끼고. 오, 왼손만 장갑 꼈습니다. 줄 잡고 가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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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았어. 이제 상고대가 조금 약해지고 있어요. 많이 내려왔나? 날씨가 또 좀 따뜻하기도 해요. 아, 이 길에서 만나는군요. 저희 아까 이쪽 작은 천왕봉 쪽으로 올라갔다가 여기 천왕봉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정표 나오면서 여기가 너저골이거든요. 이렇게 인도로 쭉 내려가면 만행산 눈꽃들 안녕. 남원의 만행산 유명하다고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와보니 이 만행산 천왕봉 거기 풍경이 와 진짜 멋졌습니다. 지리산 주능선과 서북능선 백두대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말 명당 중에 명당, 지리산의 최고의 전망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는 상사바위를 안 가서 약 5km 정도 될 것 같고요. 상사바위를 가도 한 6.5km?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상사바위까지 다 돌아도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같이 폭설이 내려서 눈이 너무 많으면 힘든 코스입니다. 일단 가팔라서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허벅지가 살짝 터질 것 같은. 오늘처럼 발해봉이 통제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용산 주차장에서 40분 거리입니다. 여기 만행산에 오셔서 눈꽃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뒤에 진짜 너무 멋진 거 아니야? 와. 용평제 다 내려왔습니다. 곧 주차장.
오늘 바레봉 대신에 다른 명당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숨은 맛집 찾아내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산에 이른 만큼 정말 만 가지의 행복을 찾았던 산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레봉 통제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만행산으로 오세요. 꼭대기에서는 그 풍경 감상하려면 40분도 모자라니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오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봬요. 안녕! 안녕!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